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베이스는 섀도우스키 메트로라인. 2020년도 3월에 완성돼서 입고된 베이스입니다. 1954번대 베이스로 내추럴 피니쉬가 아주 이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톨토이즈 픽가드로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렉, 그 다음에 메이플 지판, 그리고 21플랫으로 기반이 되어 있고요. 메트로라인은 챔버 바디가 아니지만 스완프 해쉬 바디를 사용해서 가볍습니다. 여기 피니쉬가 되게 이쁘게 잘 올라가 있고요. 메이플 지판이라 애쉬 나뭇결이라 아주 정말로 이쁘게 잘 올라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를 딱 이렇게 넥감을 딱 잡으면 굉장히 두툼한 느낌이 들고 뭔가 이렇게 딱 연주했을 때 장력이 되게 잘 배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세팅에 따라서 어떤 악기든지 장력이 잘 배분이 되겠지만 이 악기의 그런 어떤 그 처음 잡았을 때 느낌은 되게 모던한 사운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녹음을 해보니까 정말로 모던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섀도우스키의 큰 장점이라면 이 VCT가 달려있다는 VCT 뭐냐면은 빈티지 톤 컨트롤이라고 해서 약간 톤 노브 형식이 들어가 있고요. 액티브 패시브가 이게 전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랑 트래블 EQ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섀도우스키의 혁명적인 기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홈캐슬링, 재즈 베이스 픽업, 이런 싱글 픽업에다가 가운데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홈캐슬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블렌딩을 했을 때 노이즈가 없습니다. 손을 띄워도. 물론 뭐 어떤 싱글코일 모든 악기가 손을 잡으면 접지가 되기 때문에 노이즈가 없지만 손을 띄었을 때 블렌딩을 해도 노이즈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섀도우스키만의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베이스고요. 일본에서 이제 생산되는 마지막 메트로라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독일에서 이제 메트로라인이 만들어지기도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생산 라인이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뭐 잠정적으로 공장이 계속 이제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지만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다 전 세계에 퍼진 게 그 메트로 라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무래도 덕베이스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상황이 좋아져서 뭐 다 입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미국은 섀도우스키 공장이 지금 멈춘 상태고요. 샵이. 그래서 제작자 로저 섀도우스키만 이제 업무를 보고 있고 모든 직원들은 재택근무라고 해서 근무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공장도 다 멈춰있고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그런 것도 다 멈춰있기 때문에 적어도 몇 달은 밀릴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생산 가동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처럼 이렇게 좀 조금씩 진정돼가는 분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다른 이야기로 빠졌는데 다시 이제 베이스 얘기로 돌아와서 베이스는 엄청 가볍고요, 이쁘고 또 쎄 악기지만 되게 안정적인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여러 가지 팝도 하고 재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악 다양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물론 뭐 하이브리드 악기도 좋겠지만 이 재즈 베이스의 그런 어떤 사운드가 굉장히 잘 묻어나기 때문에 음악이랑 잘 묻어나기 때문에 사용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녹음된 사운드를 한번 감상해 보시고요. 섀도우스키 메트로라인이 궁금하다면 덕베이스에 방문해서 테스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